의회와 그리고 김은숙 감독 대행을 인터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숙 감독 대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십니까? 자, 김은숙 감독 대행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승리 축하드리고요. 먼저 승리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너무 선수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짧은 시간에 3-5-2 전술을 가지고 나왔는데 선수들이 잘 이해를 해서 공격적인 축구로 인해서 골이 정말 많이 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선수들의 기용폭이 상당히 넓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포메이션 자체에서도 네. 김은숙 감독 대행이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고 어떤 실험을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우선적으로 예전부터 3-5-2 전술을 좀 쓰고 싶었던 것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공격 자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부상이 좀 있었어요. 백 자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이 3-5-2 전술이 수비 축구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저희들한테 되게 일선에서 되게 빠른 선수들과 윙백 자원들이 다 대거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 어떻게 했나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선수들은 약간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잘 따라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수비 축구가 아닌 더 많은 공격 축구를 하기 위해서 3-5-2 전술을 도입했고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서만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7-0이라는 정말 대승을 거뒀습니다. 어떻게 보면 골잔치, 홈에서 골잔치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기쁜 상황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덕주 선수의 그 부상 장면 상당히 또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덕주 선수 현재 상태는 좀 어때 보입니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지금 까여서 차이면서 약간 좀 약간 근육 경련이 난 부분이어서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네. 자, 순간 까여서라는 표현과 함께 권현해서 위원이 미소를 지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경기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들한테 너무 고맙고요.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면서 조금 의심을 많이 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정말 운동장에서 잘 뛰어주고 바깥에서도 항상 응원해준 선수들한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고 다음 게임도 준비 잘해서 다음 편 조금 더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승리 축하드리고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